여기 김씨는 장남자손. 사주팔자가 남다른 사주팔자야. 네. 너는 남다른 사주팔자라고 그래서 네. 너는 네 지금 다 양어깨로다가 네. 네 조상들을 다 이고 지고 지금 이 법당을 들어섰어. 네. 알아? 네. 어떻게 알아? 느껴져요. 지금 무거운 게. 느껴져? 네. 어? 네. 너 어렸을 때부터 그래. 너 그리고 네. 부모의 덕이 없어. 네. 부모의 덕이 없다 보니 네. 부모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던 네. 지금 그런 상황. 네 아버지가 보인단 말이야. 네 아버지가. 네. 어? 네. 아버지 돌아가셨지? 네. 응? 네. 네 아버지가 보이고. 그치? 네. 너희 엄마도 이 순탄하게 살지를 못하시고. 네. 너희 엄마도. 네. 고생고생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고. 네. 어? 너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받고 들었단 소리가 나와. 네. 그래, 안 그래? 네, 맞아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대답을 맞아요. 해. 맞지? 어렸을 네. 때부터 너는 뭔가를 보고 듣고 했어. 네. 그치? 네. 호기심도 많아, 너는. 네. 응? 근데 뭘 하려고 그러면 되는 일이 없어. 네. 어? 네. 네가 어찌됐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지금. 네. 응, 그래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하지를, 온전하게 하지를 못하고 살고 있어. 왜? 네. 너는 신의 자식이니까. 제자라는 거야. 네. 응?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어디 가서 직장 생활이 됐든 뭐가 됐든 할 수가 없어. 네. 네 머릿속에는 늘 다른 생각이 있어. 네. 어? 네. 내 말이 다 맞아? 네. 어? 그래놔서 너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네. 이 길이 옳은가 아닌가가 네.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너는 네. 이미 나는 사주가 무당을 해야 되는 사주 팔자인다는 거를 네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어. 네. 알고 있다라는 얘기야. 네. 그치? 맞아요. 어? 네. 알고 있어. 근데 네가 어떤 신의 부모를 만날지, 어떤 네. 선생님을 만나야 될지, 네. 너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찾고 다니는 것 같아. 네, 맞아요. 맞니? 네. 건방지네. 아, 죄송합니다. 어? 그런단 말이야. 네가 점을 한두 번 본 것 같지도 않고. 네. 그치? 네. 네가 느껴서 점을 봐서 들은 거 아니면 또 네가 점을 보러 가다 보니 네. 어? 이런 무당 선생님들이 너는 무당해야 돼 라는 소리에 네가 치우쳤는가를 잘 생각을 해봐. 네. 네 스스로가 먼저 느꼈어야 된다는 얘기야. 네. 선생님들이 너 사주팔자는 무당을 해야 되는 사주팔자다 이런 공수보다 네, 네 스스로가 내가 남다르고 어? 뭔가 보이고 들리고 어떤 나한테 오는 작용들이 네. 그게 내가 정말 이 길로 가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네가 인지를 하고 네. 알고 있냐라는 거야. 네. 알고 있어? 네. 내가 너 무당하라면 할 거야? 네. 저는 이미 제자길 간다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이미 동생도 지금 많이 아파서 제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동생이? 네. 누구? 남동생이요. 아파? 네. 정신적으로. 정신병? 네. 그럼 가. 네. 전 보고 말 거 할 것도 없어. 네가 그걸 알고 있다라면. 네. 내가 말하는 게 맞지, 너. 네. 지금 어떤 선생을 찾아갈까? 너 지금 그런 방황하고 있지? 돈이 없으니까. 응. 일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다 돈부터 이야기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네. 그렇다고 너를 그냥 거둘 수는 없잖아. 네, 그죠. 그냥 거둘 수는 없잖니. 네. 그러면 네가 이 무당길을 가야 된다라는 걸 안다 그러면 네. 네가 지금 점을 보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이 길로 간다라고 하면 뭐가 됐든 매달려서 할 생각을 해야지. 네. 뭐가 됐든 어? 못 버틴다 나는 안 돼 라는 것보다 네. 네가 직장 가서 버티고 돈을 모으고 네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네. 어? 네가 어느 정도 장만이 됐을 때 네. 어, 그렇게 했을 때 해야지. 점을 보러 다닌다고 해서 네가 답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미 너는 답을 네가 다 알고 있잖니. 네. 그치? 네. 그러면 금전적인 게 문제가 돼서 네. 어? 아, 뭐 영 없이는 못하니까 네. 그치? 그런 준비를 너는 해야 된다라는 거지. 네, 맞아요. 응? 그 준비를 해서 얼른 나서. 네. 어? 네. 얼른 나서서 무당길 가. 네. 더 안 그러면 동생을 떠나서. 네. 응? 동생을 떠나서도 네 운명이고 네 팔자잖아. 네. 응? 네. 그러니
네가 해서 당차고 옳은 제자 되도록 네가 그 길로 간다라고 생각했으면 자꾸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뭐 너는 누가 왔어 뭐 어째서 이런 얘기에 세뇌당하지 말고 네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어떤 분이 오셨는가를 알아야 돼. 알았어? 이렇게 자꾸 전보로 다니면은 내가 봤을 때는 다 아는 답을 가지고 가서 모르겠다 네가 너는 무당이 아니야. 어? 너는 무당 안 해도 되는 사주야. 이 답을 들으려고 네가 점을 보러 다닌다 하면 글쎄 너도 뭐 하나라도 잡고 실오라기도 잡고 이 길을 안 가고 싶어서 그런다 하지 뭐넌 그렇지 않아. 넌 그렇지 않아. 네, 무조건 맞아요. 가고 싶어 지금. 네가 막 몸이 난리가 난 거야 지금. 막. 무당이 하고 싶어서 춤추고 싶어서. 어? 어머 손님 보고 싶고 손님 보고 싶고 사람도 봐주고 싶고. 그거는 아직 생각이 없어서. 그건 그래 네가 그건 안 하는데 춤을 추고 싶어? 그건 맞아요. 그거나 그거야 뛰고 싶어가지고. 그래 어? 뛰고 싶어요, 그냥. 뛰고 싶어? 네. 너무 답답해가지고. 답답해서 뛰고 싶어? 네. 답답해서 뛰고 싶은 게 아니지 가슴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렇지 네. 뭔가를 해서 대천문도 열고 해야지 네. 그지? 그래야 되는 거지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양양하게 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가야 돼, 너는. 그래야만 돼. 어? 직장 생활을 해. 하다가 다쳤어요, 지금. 쉬고 있어요. 허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그거 어떡하냐? 산재 받고 있어요. 응? 산업재해 보상 받고 있어요. 산업재해가 아니라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얼른 나면 얼른 직장 다녀서 뭐가 되든 해야지. 무조건 막연하게 그렇게 있지 말어. 알았어? 그렇게 해서. 무당을 해라. 그냥 너한테는 그게 답인 것 같아. 다른 것보다. 알았지? 끝.